다음 시간은 689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권법에서 건물의 일부가 자,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라는 말을 인정합니다. 무슨 소유요? 구분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근데 민법에 있는 215조 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구분 소유 가지고는 70년, 80년대에 자꾸 고충화되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 조문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늘어진 것, 옆으로 늘어진 구분 소유 있죠, 이렇게. 102로 뭐 102 이렇게 해서 공동 뭐가 있고 공동 수도 뭐 공동 화장실 있죠? 뭐 이런 걸 예상해서 만든 조문이에요. 근데 70년, 80년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터지 안 되니까 자꾸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뭡니까? 관리할 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 자체를 가지고는 쓸 수가 없고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 만들었다? 제목이 집합법. 약한 겁니다. 뭐라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층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 살들잖아요. 그럼 사람들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니까 규율해서 만든 법인데, 그럼 첫 번째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무슨 부분이요?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집합법에서는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명칭을 잡는다. 무슨 부분이요? 전적인 소유권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소유 부분. 그보다 전유 부분.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A가 전유분 소유자를 갖고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면, 그러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뭐라 한다 우리는? 공동 사용 부분. 그래서 뭐라 한다? 공동 사용 부분.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A의 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십니까? 그럼 지분은 당연히 전유 부분 면적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용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이 대지를 기초로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권이요? 이게 소유권에 하나지 않습니다. 빈 토지 빌려서 지상권 설정해서 이런 건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럼 대지상권에도 A의 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네? 전유 부분 면적비율. 그러니까 이거 공유고 이것도 공유란 얘기예요. 그렇고 이제 이렇게 놓고 가면 잘 보니까 전유 부분이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이 공용 부분 뭐가 되고, 이거 종이 되고, 대지상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부분이 움직이면, 주된 무슨 부분이 딱 움직이면 모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공용 부분 종된 것도 딱 붙어서 와야 되죠. 이걸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그럼 제목이 뭘까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또 모두 따라와야 돼요. 대지 사용권도 딱 붙어서 와서 뭐 해야 돼? 일체성으로서 나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H I I J J J한테만 팔았다. 그러면 전유 부분을 팔게 되면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매매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용 부분 지분 이거 취득할 때 등기할 이유는 없죠. 뭐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붙어서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체성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체성을 보니까 공용 부분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을 합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근데 대지 사용권 일체성은 요거는 상대적 일체성. 무슨 일체성이요? 요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규약으로 뭐요? 달리 정해서,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뭐할수 있다는 거? 분리 처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일체성도 이건 무슨성이고요. 절대적 일체성이고, 이건 뭐다? 상대적 일체성. 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두 번째 무슨 부분? 공용 부분. 세 번째 뭐다? 대지 사용권. 자, 봅시다.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 두 번째 점은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에 제공된 경우는 무슨 부분이다? 공용 부분이다. 이 공용 부분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당연 공용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요? 당연히 뭐요? 성질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있고요. 또는 네? 플러스 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요? 공용 부분. 그래서 어떤 집합 건물 가면요.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이뭐 20세도 이렇게 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여기 호수 있잖아요. 이 101호를 갖다가 이걸 관리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무슨 부분을 할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전입을 할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뭐로 해가지고 규약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관리 사무실로 공동 사용하겠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취지를 101호 등기부에다가 이게 무슨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나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야지 제3자가 봤을 때 101호가 공동 사용을 알아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공용 부분은 등기 이유가 없지만 무슨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뭐 할까? 등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공용 부분 들어가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이유가 없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 사용 부분이니까.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이유가 있고요. 공용 부분의 지분, 전유 부분 무슨 비율, 면적 비율. 다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 절대 분리 금지죠. 자, 그걸 딱 색깔 칠해놓으세요. 절대 분리 금지. 자, 그럼 이제 밑에 봅시다. 공용 부분 사용 용도에 따라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법, 민법에서는, 네? 공유 있죠, 공유. 네? 공유에서는 사용을 어떻게 할까요? 사용을. 이렇게 이제 지분 비율로 사용. 무슨 비율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은 이 특별법. 무슨 법? 특별법에서 집합법에서 이거 이 공용 부분은 뭐죠? 공용 부분은 공유죠. 공용 부분은 공유는 맞는데 이 공용 부분을 사용할 때 이걸 무슨 비율로 사용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면적이 넓은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끝까지 쓸수 있고 면적 적은 사람은 중간 내리란 말이에요. 안 되죠. 따라서 특별법, 집합법, 공용 부분은 용도 지원이 당연히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용도가 오라는 다쓸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슨 비율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부하다 보면 민법 1법 너무 꽉 차가지고 문제 풀다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게 나와 그래서 일반법 민법 공유는 뭐지만 지분 비율이 맞겠지만 어휴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 아니겠지 당연히 뭐예요 용도에 따라서 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수익, 지분, 비율, 관리, 과반수, 결정, 변경. 경면 변경은 과반수, 보통 결의고요. 현저한 변경은 4분의 3. 특별 결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상 대지가 있습니다.
대상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임차권 관계없고요. 자, 세 번째 점. 전유부분과 대상권 지분의 무슨성? 일체성. 상대분리금지. 아까 있었습니다. 무슨성하고? 절대적 일체성하고 상대적 일체성. 네? 이 공용 부분 절대 뭐 할 수 없다고요?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가 일반법 공유는 분할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네. 근데 여기 공용 부분은 뭐예요? 안 돼요. 이거 같이 운명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할 청구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계단은 어떻게 분할 청구 되냐고.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 다음 관리단 들어갑니다. 관리단하고 관리인이 있죠. 네. 관리단하고 누구요? 관리. 관리인. 그럼 보세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뭐다? 관리단. 그러면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구성됩니다. 당연 설립이에요. 그러면 관리단 설립됐으면 이 관리단의 뭐냐면 모이면 정기.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야 돼, 그죠? 집회. 그래서 관리단은 뭘 열어서? 집회를 통해서. 이 집회가 뭘까요? 의결기관이야. 국회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집회가 있고?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 뭐다? 임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라고 의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의결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죠? 집행기관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이 집행이 누구냐면 관리인이라 한다. 뭐라 한다? 관리인. 단하고 인 조심해야 되겠네. 관리인은 뭐다? 집행기관. 그럼 관리는 똑똑해야 되죠. 네. 똑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요?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고요. 여기 빌려 쓰는 임차인도 구분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인. 또 바깥에서 초빙할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국회에 해당한다면 요건 뭐예요? 이건 행정기관 같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관리단 의결기관입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고요. 정기 집회와 임시 집회가 있습니다. 관리는 집행기관인데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는 10명 이상인데 예, 기준이 10인입니다.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이 반드시 선임이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구분소 10인 이상 넘지 아파트 같은 데는. 근데 이제 옛날에 보면 연립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몇 가구 없어 이렇게. 뭐 여덟 가구 사는 경우도 있거든. 그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10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뭐다? 관리인이 선임 뭐가 됐다? 강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관리인을 뭐 하는 사람? 관리인을 감독 기관이 있어. 무슨 기관이요? 잘하나 못하나? 이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관리 뭐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뭐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 구분 소유자로 선임이 돼야 돼. 관리인은 똑똑한 사람 같다 아무나 같다 무슨 상관없지만 감독기관 관리위원은 누구로? 구분소유자에서 선출된다는 거. 자, 의결 정족수 봅시다. 임시 관리단 집회는 5분의 1, 공용부분 변경 4분의 3, 규약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사용금지 경매청구 인도청구 전부 다 4분의 3이 맞네요. 그 다음에 서면 결의는 관련한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5분의 4. 재건축 결의 2분의 1 초과 시 공용분 복구 결의 시 5분의 4. 그래서 중단한 것은 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의무 위반자 조치가 있네요. 상린관계 위반된 사람들이 있죠. 네. 첫 번째가 제일 약한 게 뭘까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뭐예요? 행위 정지. 제목을 보러 제목. 행위 정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좋게 말하는 거죠. 아, 근데 말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 금지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 진짜 못 살겠다. 제 아주 그냥 밖으로 내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요? 경매. 네?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세 가지 일단 기본이에요. 마지막 건 뭐냐면 점유자 누구요? 빌려 쓰는 사람한 문제 이건 별 문제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요거 행위 정지는 일단 제일 약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 외도 좋고요. 네, 재판상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용 금지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사용 금지를 갖다가 재판 외에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로 들어가야 되건 재판상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이것도 경매 청구도 재판 외로 하면 안 되죠. 재판상 청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점유자 인도 청구도 이거 함부로 재판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뭐다? 재판상 합니다. 제일 이거 비교하면 돼. 이거.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를 보게 되면 여기는 보통결이에요. 보통결이. 이거 뭐예요? 과반수로 하면 돼. 뭐라고요? 과반수. 나머지 건 전부 다 4분의 3 특별결이에요. 전부 다 몇 분의 3? 4분의 3 좀 특별결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정지 청구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각 구분서자면 안 돼요. 아셨어요? 하는 게 아니고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 지정된 구분서자가 돼요. 지정된 구분서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의무 위반자 조치에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행위 정지하고 사용 금지를 잘 비교하세요. 뭐하고 뭘 비교하라고요? 행위 정지하고 뭐다? 사용 금지. 그것만 일단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청구 들어갈 때는 바로 경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판상으로 저 구분서야지를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니까 경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도 좋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들어가면 된다는 거. 자, 끝으로 이제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이상 찬성. 자, 최고란 말 왔죠? 네. 최고. 최고에서 2개월 이내. 자, 보세요. 확답이 없네요. 뭐였어요? 자, 최고에서 만약에 침묵이 나타났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시험 보면 전부 다 노야, 노. 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보면서 최고에서 답이 없잖아요. 침묵 지키잖아요. 그럼 예스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뭐예요? 노. 답이 없어. 재건축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건축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건축 노로 간주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 노트 집합건물법. 네, 그래서 기본 개념 설명드리고요.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 거네요. 부동산 뭐예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겁니다. 실명법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쉬워요. 어떤 분은 교수님이 쉽겠지만 학생들은 다 어렵죠. 네. 어려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한번 세게 한번 부딪혀 보세요. 자, 실명법은 형태 세 가지만 가지고 설명드리면 돼요. 자, 페이지 넘겨볼까요? 702페이지입니다. 자, 형태가 있어요. 먼저 갑이 을하고 명의신탁을 합니다. 무슨 신탁이요? 네 이름을 뭐예요? 신탁. 그러면 믿고 부탁한 거예요. 누가? 갑이. 그래서 갑의 명칭이 뭐다? 신탁자. 무슨 자요? 믿고 탁 부탁했다는 믿고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뭐예요? 탁 받아들였어요. 부탁을 뭐야? 수. 탁 받았다는 부탁을 탁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신탁 약정을 하게 되죠. 그죠? 네. 두 번째, 그러면 갑의 이 등기가
이게 지워지고 이쪽으로 등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슨 변동이 생겼다? 물권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이전형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형? 이전형. 그래서 이전형은 뭐죠? 갑하고라고 명의 신탁하고 물권 변동이 넘어갔죠. 명의 신탁 약정이 효력이 어떻게 될까? 물권 변동 효력이 어떻게 될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갑이 병의 부동산을 가서 삽니다. 뭐 했다고요? 매매합니다. 병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 매매에서 등기를 넘겨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등기는 세금 폭탄 맞아. 그럼 안 될 것 같아. 그래, 큰일 났어. 그래서 한숨 누구한테 가서? 을한테 가서 제발 부탁한다. 이름 좀 빌려달라. 명의신탁 부탁받아 약정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럼 갑 명칭이 뭐가 돼요? 믿고 부탁했으니까 뭐예요? 신탁자가 되고요. 이쪽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됩니다. 네 이름 빌린 거죠? 그러면 이 매매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요? 그러면 병은 처음에 명의신탁을 몰랐죠? 몰랐다가 이제 또 갑이 병한테 가서 달려가서 부탁해야 돼. 나한테 등기 넘겨주지 마시고 제발 어디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명의신탁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등기가 여기서 지워지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죠.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등기를 생략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생략했으니까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네. 중생형. 무슨 형? 중생형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표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해보세요. 명의신탁 했죠? 매매했죠? 쭉 물건명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명의신탁하고 매매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뭐다? 중생형. 각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건 좀 경솔한 거죠? 네. 이거 너무 경솔한 거 아니에요? 명의신탁 다 알리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좀 신중했더라면 가방으로 무슨 신탁해서 명의신탁을 해서 약정을 해서 갑이 돈을 한 3억을 갖다가 을한테 뭐예요? 주고 네가 가서 사와라. 나를 알리면 안 되니까. 그럼 이 갑이 뭐가 되고요? 네? 명의신탁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수탁자는 비밀스럽게 어떻게 돼 가서? 싹 가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때 명의신탁을 알릴까 안 알릴까? 알리면 안 되겠죠. 그럼 병은 등기가 돼 있고 명의신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등기가 이쪽에서 물권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무슨 변동이요? 그럼 등기가 지워지고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돈을 딱 대주면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을까? 아니 계약하고 와. 돈 대주고 계약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명칭이 뭘까요? 이게 계약. 이게 바로 뭐다? 계약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명칭 잡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형이죠? 이전형이죠. 넘어가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뭐고? 이거 등기 가는 게 중간 생략형이죠. 돈 대주고 조용히 가는 게 뭐죠? 계약형입니다. 이제 그러놓고 각각 따지는 거예요. 어디가? 702페이지. 자, 1번 들어갑니다. 갑을 간 명의신탁 약정과 이에 기한 을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뭐다? 무효다. 따라 소유권은 신탁자 누구한테 귀속된다?
자, 결정할게요. 명시다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물권 변동 무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기부상 을로 돼 있어도요. 미안하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네,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그런 얘기야. 아셨습니까? 소유자 누구라고요? 갑. 소유자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2번 가볼게요. 갑은 을한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된다.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해제, 해지는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했을 때 해제, 해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약정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한다면 해제, 해지는 만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갑은 무슨 자로서? 그러니까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이 사람한테 뭐요? 말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무슨, 뭐 있죠? 맨날 하는 거. 진정. 응?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요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전형 명의신탁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무슨 형? 중간 생략형 들어갑니다. 3장은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1.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을 앞으로 경된 등기는 전부 다 뭐다? 무효. 결정합시다.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무효. 두 번째, 물권 변동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아니지.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야. 무슨 자? 병이 소유자야. 무효 등기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야. 자, 2번. 따라서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 병에게 귀속된다. 병은 무효인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일 거야. 그거 할 수 있으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갑이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3번에 보십시오. 다만, 매도인 병과 매수인 갑 사이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유효하죠. 유효죠. 그 다음. 따라서 갑은 병한테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다만 갑은 누굴 대위해서? 병. 네. 이렇게 가야 돼요. 누굴 가야 돼요? 대위해서 가야 돼요. 어떻게? 누굴 대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한다? 대위. 이자가 이쪽에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한다? 갑은 병의 말소 등청을 모여서 대위해서 갔다가 일로 올 것이다. 3번 아시겠습니까? 네. 즉 보세요. 을이 임의적으로 넘겨주는 건 문제없죠. 네. 이쪽도 임의적으로 넘겨줘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갈 거 그냥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만약에 무슨 길을 택해서 사람의 길을 택해서 그냥 넘겨줘도 실체 관계 파함으로 유효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무슨 길을 가겠다고? 법의 길. 안 주겠다고 버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임의적으로 넘겨주는 건 다 관계 없습니다. 네. 근데 안 넘겨줬을 때, 가벼워 쓰는 건 못 뺏기 없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무슨 형? 중간 생략형이고요. 다음 이제 계약형 갑니다. 자,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매도인 병과 매수인 을사의 매매계약은 뭐함으로? 유효함으로. 을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겠냐? 을이 소유자는 이게. 이 매매계약이 뭐하고요? 유효하고 명시당은 당연히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은 뭐다? 유효입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 을.
다음 2번에 뭐라고 됐습니까?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등 급부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대위해서 병에 대한 등기 이전 청구나 매매 계약상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 발생을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을한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무슨 이득이요? 자, 신명법 실행 이유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자 대금 돈 자체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자체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돈 자체이지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3억을 대줬는데 이 토지 가치가 이 토지 가치가 300억이야. 토지 가치가 그럼 갑이 을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못 뺏기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만약에 인간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고? 줘버리면 되는 거야. 대물변제야. 그러니까 수탁자가 등기돼 있다가요. 신탁자 전부 다 이렇게 등기 이미지 넘겨주는 것들 있죠. 전부 다 유효해. 다 유효해. 문제 없어요. 근데 안 넘겨줬을 때 무슨 길을 가면? 갑이 가져올 수 있는 건 못 뺏기 없다. 돈 뺏기 없어. 뭘 못 갖고 와? 그럼 누가 웃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이름 좀 빌립시다 왔어. 이전형, 중간상형 이런 걸 하지 마. 할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름을 해야 되는 이런 걸. 이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뭐 나한테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있죠. 왜? 부당 이득이 못 뺏겨왔기 때문에 돈밖에 없으니까 뭐야? 자체는 울 거니까. 그래서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아십니까? 무슨 형 있고?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특별법은요. 기출문제 열심히 잘 풀면 돼요. 무슨 문제요? 기출문제.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을로부터 연결된 사람이 병이야. 병. 자, 이 사람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다 보대는 거 아시죠? 네. 자, 이쪽도 연결된 병이 뭐다? 선이 악이야. 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됩니다. 여기 연결된 누가 있어요? 정 있죠? 이 사람 너무 묻지 않고. 그러니까 수탁자 등기가 유효 등기든 무효 등기든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다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은 기출문제에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네, 기본서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꽃자리 읽고서 끝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꽃자리가 있습니다. 있는 건 몰랐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